안녕하세요. 유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가슴을 좀 활짝 여는 동작을 통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무릎 주변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한 무릎을 위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네, 두 다리 쭉 펴드리겠습니다. 두 다리 펴주시고요. 척추도 반듯하게 펴주시고 가볍게 발목과 무릎, 고관절의 긴장 풀어서 툴툴툴 다시 가져오시고 한 번 더 그냥 힘 풀어주시고 시원하게 한참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가져오시고 무릎을 접었다가 툭, 아이고, 접었다가 툭, 접었다가 툭 무릎 접어서 양손 깍지, 머리 위,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가볍게 좌우로도 상체 한번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손바닥 하늘로 쭉 키를 길어지는 느낌,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은 등에 붙여놓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락끈도 한번 잠가봅니다. 살짝 풀어주셨다가 한번 더 키를 길어지는 느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시원한 느낌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이고 가락끈도 잠가보고 네, 살짝 긴장 풀어볼게요. 그대로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자, 두 다리를요 쭉 한번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뻗으셔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가져올게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 왼쪽 다리를 살짝 열어놓으셔도 좋고 그대로 중앙에 있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편한 자세. 양손을 깍지 끼셔서 내 무릎 뒤 허벅지에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팔꿈치는 편하게 접으셔서 내 몸 옆에 가져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등이 자꾸 말리네 그러면 왼무릎을 살짝 접으시고 척추를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에 맞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다리를 뻗고 척추를 펼 수 있으면 이 상태 힘이 드시다 무릎 살짝 접어서 왼무릎을 살짝 지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펴주시고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마셔주고 역시 키길이 길어지는 느낌 배꼽 척추 후 좋습니다. 그대로 오른무릎을 살짝 들어볼까요? 네, 이 상태에 들을 수 있으시다면 내 몸이 구겨지지 않는다면 펴고 편한 자세를 해볼게요. 저는 왼무릎 펴보겠습니다. 네, 불편하시면 접으셔도 괜찮으세요. 마셔주고 척추 펴주시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발끝을 끌어당겨보고 뒤꿈치를 멀리 보내봅니다.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말리신다면 내 방석을 뒤 꼬리뼈 뒤쪽에 이렇게 살짝 앉아놓고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은 너무 두껍지 않은 방석을 내 꼬리뼈 엉덩이 뒷부분에 대고 이렇게 편히 앉으셔도 괜찮고요. 이 자세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등 벽에 기대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자, 저는 빼고 가겠습니다. 발끝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뒤꿈치를 멀리 보내봅니다. 중요한 건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힘들면 벽에 기대시고 무릎 접어도 다 괜찮습니다. 자, 무릎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무릎을 좀 타이트하게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느낌 꽉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무릎 뒤에 있는 오근 근육을 뒤꿈치까지 연결한다는 느낌, 그래서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보내주시면 연결선의 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 발끝을 멀리 보내볼까요? 네, 무릎 근육을 멀리 사용하는 느낌, 역시 무릎을 타이트하게 조이셔서 멀리 간다는 느낌. 허벅지 쪽에도 살짝 힘이 가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쭉 다시 한번 발끝 끌어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가볍게 매트에 툭 터치, 꿍이 아니고 가볍게 빨려가는 느낌으로 다시 들어 올렸을 때 발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무릎 근육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 이번에 발끝을 끌어당기고 무릎 뒤에 있는 오근 근육을 뒤꿈치에 전달, 그대로 뒤꿈치를 매트 터치 빨려 들어가는 느낌, 다시 쓱 빨려서 올라오는 느낌, 발끝 멀리 보내주고 좋아요. 다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로 빨려가는 느낌, 매끝 툭 쳐주시고 툭이 아닙니다. 빨려서 스며 들어가는 느낌. 천천히 끌어 올라왔어요. 올라오셨으면 발끝을 멀리 보내주세요. 무릎 근육 활용. 발끝 끌어당기고 무릎 뒤
오근 근육 활용, 뒤꿈치 쓱 빨려 들어가는 느낌. 다시 한번 쓱 끌어올리는 느낌. 발끝 많이 보내볼게요. 셋, 둘, 하나. 네, 잘하셨어요. 그대로 발 내려놓으시고요. 네, 가볍게 무릎 쉬셔서 네, 따뜻한 온기로 무릎과 허벅지, 고관절 꾹꾹 시원하게 주물러주세요.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무릎아, 우리 아프지 말자, 병원 가지 말자, 우리 운동 열심히 하자 얘기하시면서 네, 따뜻한 체온을 꾹꾹 전해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양손 옆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툴툴툴툴툴. 오른무릎 한번 접으셨다 가볍게, 왼무릎 한번 접으셨다 가볍게, 왼무릎 접으셨다 가볍게, 오른무릎, 이제 양무릎 다시 한번 뒤꿈치 열어놓고 엄지발가락에 툭툭 해서 네, 또 하체 긴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 다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잡으셔서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 역시 무릎 접어도 좋고 펴도 좋고 등을 기대도 괜찮습니다. 방석을 꼬리뼈 엉덩이 뒤쪽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는 게 중요하시고 무릎을 90도로 이렇게 접었고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를 멀리 보내봐서 무릎 뒤에 있는 이 오금, 내 무릎을 받쳐주고 있는 오금 근육도 건강해야 내 무릎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 근육을 활용해서 뒤꿈치 멀리 보내봅니다. 네, 종아리 뒤복근이 땅땅해지면서 내 무릎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발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역시 무릎 타이트하게 에너지 가득 채워서 무릎 근육을 발끝으로 멀리 보낸다는 느낌. 내 뇌가 무릎으로 가서 멀리 보내주세요. 다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보내줍니다. 무릎 뒤에 있는 오근 근육 활용. 이번에는 발끝 멀리, 내 무릎 근육 발끝 멀리. 다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가볍게 뒤꿈치 빨려 들어가는 느낌.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발끝 멀리 보내서 내 무릎 근육 활용해서 발끝을 전달. 다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다시 끌어올리는 느낌 느끼시면서 발끝 멀리 무릎 근육 활용. 한 번 더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다시 쓱 끌어올려서 발끝 멀리 보내주세요.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살짝 긴장 풀어주셔서요. 그대로 내려놓고 다리 쭉 뻗고 무릎과 내 허벅지, 고관절 따뜻한 내 마음으로 전해주면서 꾹꾹 주물러주세요.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양손 내놓으시고 툴툴툴툴. 다시 한번 엉덩이 뒤로 좀 빼주시고요. 왼무릎 접어서 투, 오른무릎 접어서 투, 양무릎 접어서 투. 오른무릎 접어서 투, 왼무릎 접어서 투, 양무릎 접어서 투. 뒤꿈치 살짝 열어서 발끝끼리 툴툴툴툴.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끝으로 한번 터치해볼게요. 오른무릎 접고 양손 역시 허벅지 뒤쪽 척추 펴주고 그대로 발 들었어요. 똑같습니다. 발끝 끌어당겨 뒤꿈치 빨리 한번 보내보고 무릎 뒤에 있는 오금, 이번엔 발끝 멀리, 무릎 근육 전달. 발끝으로 터치, 가지고 오고 발끝 끌어당기고, 이번에 발끝 멀리 보내보고 발끝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매트 쳐주고 가지고 올라와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발끝 멀리, 무릎 근육 활용. 발끝으로 바닥 꾹 누르는 느낌, 빨려 올라오는 느낌. 발끝 끌어당겨서 뒤꿈치 끌어당겨야지 무릎 뒤에 놓으면 건강해지죠. 마지막 한번 더 발끝 멀리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좋습니다. 빨려 올라오는 느낌, 발끝 끌어당겨서 뒤에 오고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풀어서 내려놓습니다. 역시 무릎과 내 허벅지, 고관절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운동으로 더 건강하게 해줄게 라고 내 마음 전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툴툴 털어서 엉덩이 한번 뒤로 빼주시고 척추 펴주고 이번에는 왼무릎 잡아서 허벅지 안쪽 90도 좋아요. 발끝 끌어당기는 뒤꿈치 멀리, 무릎 뒤에 있는 오금 활용. 이번에 발끝 멀리, 무릎 근육 활용. 다시 발끝 한번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한 번 더 발끝 멀리 좋아요. 발끝으로 바닥을 치러 갑니다.
퉁이 아니라 빨려가. 누가 나를 데리고 가야 쭉쭉쭉 빨려갑니다. 중력이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쭉쭉쭉쭉 올라왔어요.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무릎 근육 활용. 다시 무릎 근육 활용해서 멀리 뚜뚜뚜뚜뚜 빨려가고 있습니다. 네, 바닥으로 스며드는 느낌. 다시 발끝 끌어당겨서 뒤꿈치 멀리 한번 보내보고 무릎 뒤는 오분 근육 활용. 다시 발끝 멀리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척추 펴드릴게요. 뚜뚜뚜뚜뚜 그대로 가지고 올라올게요. 이번에는 이제 발끝 끌어당겨서 뒤꿈치 빨리 보내보십시오. 마지막 한 번, 발끝 멀리 뚜뚜뚜뚜뚜뚜뚜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좋습니다. 배꼽 척추에 붙여놓고 가지고 옵니다. 뚜뚜뚜뚜뚜뚜뚜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놓고 쭉쭉쭉 올라주세요. 꾹꾹꾹꾹 주물러줍니다. 따뜻한 내 체온 전달하면서 꾹꾹 올라주실게요. 한번 툴툴툴툴툴툴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옵니다. 무릎 접었다 툭, 한 번 더 무릎 접었다 툭, 다시 한번 무릎 접었다 툭. 네, 자, 그 상태에서요 무릎을 살짝 열어서 가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무릎을 내 골반 정도 열어놓으시고요, 발끝 11자 양손 무릎에 척추 펴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 펴드릴 거고 힘드시면 역시 방석 이렇게 같이 관져주세요. 저는 빼보겠습니다. 자, 가슴을 한번 활짝 열어볼게요. 자, 팔꿈치를 살짝 접으시면서 가슴 열어서 내 허벅지와 내 가슴이 좀 가깝게 해서 활짝 열어볼까요? 시선은 먼 곳 바라봅니다. 후 가져오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가 앞쪽으로 가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먼 곳을 바라볼게요. 셋, 배꼽 척추 둘, 하나. 천천히 가져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고 멀리 가슴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 좌우로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 뒤로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올게요. 그대로 무릎 접으셔서요. 테이블 포즈에서 만나겠습니다. 양무릎 골반 간격, 양손바닥 활짝 열고 네, 겨드랑이 아래 손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발끝 세우는데 이때도 힘이 드시면 방석을 무릎에 깔고 이렇게 해주시고 받치고 해주시면 좋으세요. 방석이 너무 두껍지 않고 네, 균형이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내려놓고 할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고양이 자세 한번 하고 소자세 한번 해보실 건데 소자세 먼저 해볼게요. 가슴 활짝 열어서 꼬리뼈 엉덩이 하늘 시선 멀리 바라볼게요. 가슴을 좀 더 활짝 열어놓고 어깨를 몸속에 쏙 넣어주고 배꼽 척추 관악근 잠가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턱 가슴 쪽으로 꼬리뼈까지 말고 등을 시원하게 말아주십시오. 내 등 전체가 시원한 느낌. 관악근 잠가주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후, 잘하셨어요. 자, 내 왼손을 턱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오른손을 가볍게 하늘로 올리겠습니다. 오른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내 오른손이 내 몸을 데리고 가는 느낌. 이때 엉덩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네, 잘 균형을 매트와 맞춰주시고요. 가슴만 열어주세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네, 왼손바닥 자리에 오른손 놓고 턱 아래에 왼손 하늘로 쭉, 셋, 가슴 활짝 열어놓습니다. 배꼽 척추 붙여볼게요. 둘, 하나. 네,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손을 어깨 넓이로 해주시고요. 발끝을 매트 지그시 눌러주시고 무릎 한번 펴볼까요? 반복 정도 앞으로 오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살짝 하체 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내 무게 중심을 다리 쪽으로 가져올게요. 시선은 너무 뒤를 보지 마시고요. 편한 곳에 네, 바로 매트 앞쪽을 보도록 할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가라앉은 정도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오른머리 살짝 접어서 뒤꿈치 한번 들어봤다가 내려놓고 왼쪽 뒤꿈치 들어서 무릎 접었다가 내려놓고
시선은 내가 편한 곳, 매트 바로 앞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고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마지막 왼무릎 접었다가 내려놓을게요. 후. 자, 한 손 한 손 내 다리 쪽으로 걸어오겠습니다. 천천히 걸어올게요. 자, 충분하셨다면 척추 한번 쭉 펴줍니다. 내 몸무게를 살짝 체중을 발끝에 실어줄게요. 열 발가락으로. 뒤꿈치 넘어지지 않도록 매트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무릎 살짝 접고 가볍게 등을 말아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두 다리를 골반,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겠습니다. 발끝은 11자. 마시고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후, 한 번 더 날개뼈가 서로 가까이 있고 가슴 활짝 열고 후,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배꼽 척추에 붙이고 한 번 더 마셔주고 시원하게 멀리 날개뼈 가까이 있고 가슴 활짝 열어놓고 배꼽 등에 붙여놓고 한 번 더 마셔주고 유지 셋, 둘, 하나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가져옵니다. 양손 딱 치셔서 머리 위 발바닥 그대로 바닥에 놓으시고요. 상체만 좌우로 움직여 드릴게요. 네, 손바닥 하늘로 쭉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 발바닥 바닥에 팔 귀두로 살짝만 보내봅니다. 너무 애쓰지 않고 시원한 느낌만 살짝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손바닥끼리 붙이셔서 깍지 네 깍지 낀 손 하늘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배꼽 척추 배꼽 등에 딱 붙이셔서 내 허리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발바닥 열 발가락 활짝 열어서 매트 꾹 팔 뒤로 살짝 앞으로 가져오고 한번 팔 뒤로 시원하게 가슴 활짝 열고 후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다시 한번 멀리 가볼까요? 셋, 둘, 하나 가져옵니다. 후 어깨 긴장 후 풀어놓겠습니다.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릴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어깨 후 풀어놓을게요. 자, 그대로 오른손만 뒤로 보내줍니다. 시선 오른손끝, 왼손끝은 앞쪽을 향해 있고 발바닥 매트 치듯이 무릎 펴드릴게요. 천천히 가져오시고 이번에는 왼손 멀리 시선 왼손 따라가고 힘드시면 왼쪽 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져오고 한 번 더 어깨 긴장 풀고 오른손 뒤로 보내주시면서 시선 오른손끝 힘드시면 정면 앞쪽 보셔도 좋으세요. 손끝만 멀리 그 오른쪽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 배꼽 척추 셋, 둘, 하나 천천히 가져오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왼손 멀리 보내볼게요. 쭈쭈쭈쭈쭈 셋, 둘, 하나 가져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네 그대로 위로 쭉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어 드릴게요. 네, 손바닥 하늘로 쭉 키기를 길어지는 느낌 오른쪽으로 멀리 가봅니다. 셋, 엉덩이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중앙에 두세요. 천천히 이번에는 반대로 배꼽 등에 붙여 놓으시고요. 팔꿈치 좀 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뒤로 가볍게 언드려 내려옵니다. 후 시원하게 어깨 세 번 돌려드릴게요. 뒤꿈치도 들어올리면서 하나, 후, 둘, 후, 배꼽 척추, 셋, 후, 뒤에서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좋아요. 손끝과 발끝 쭉쭉 뻗어드릴게요. 쭉 시원하게 쭉, 쭉, 쭉 가슴 열어서 한 번 더 후,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력과 우리 무릎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